이번 시간에는 20세기를 열어젖힌 드레피스 사건을 유시민 작가가 지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중심으로 그 개요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1894년 9월 프랑스 육군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프랑스 기밀을 적은 명세서를 독일 대사관의 무관 슈바르츠 코펜에게 넘겼다고 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드레피스가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명세서의 글씨가 드레피스의 것과 같다는 이유였는데 진짜 이유는 글씨가 아니라 유태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에 섰고 그해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면 군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한 참모본부 상관들은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장은 반박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드레피스는 감옥에 가고 사건은 잊혀져 가게 되었지만 1896년 3월 조르주 피카르 중령이 다른 스파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드레피스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되고 드레피스가 반역죄를 저지른 증거가 전혀 없으며 명세서 글씨는 오히려 고병대대장 에스테라지 소령의 글씨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피카르 중령은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힘썼지만 참모본부의 장군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군사법원이 다시 열렸지만 에스테라지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오히려 기밀누설죄로 피카르 중령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1898년 11월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인 나는 고발한다에서 에스테라지가 범인인 이유, 참모본부 장교들의 잘못, 드레피스에게 유죄를 선고한 첫 번째 재판 및 에스테라지에게 무죄를 선고한 두 번째 재판을 무섭게 꾸짖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궁극적 승리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한 신념으로 거듭 말합니다. 진실이 행진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진실이 땅속에 묻히면 자라나 더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뉴욕 헤럴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졸라에게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싶다. 군인과 성직자 같은 겁쟁이 위선자 아첨꾼은 한 해에도 100만 명씩 태어난다. 그러나 잔다르크나 에밀 졸라 같은 인물이 나오는 데는 5세기가 걸린다. 하지만 법원은 졸라에게 군사법원을 중상 모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고 졸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이렇게 잊혀져 가던 사건은 아무도 내다보지 못한 사건으로 뒤집히게 됩니다. 그것은 1898년 8월 피카르 중령을 감옥에 보내려 에스테라지와 짜고 문서를 날조한 앙리 중령이 진상이 탄로날까 두려워 면도칼로 목을 찔러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러자 에스테라지는 영국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자기는 프랑스를 위한 이중첩자 노릇을 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의 기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독일 무관에게 접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신문들은 참모본부 장관들을 비난했고 마침내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드레피스는 재판장으로 돌아왔지만 결과는 종신형 대신 10년형이었습니다. 에밀 졸라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참작이란 말인가? 이것은 피고인을 위한 정상참작이 아니라 재판관을 위한 정상참작이다. 이런 결정은 그들이 규율과 양심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말았음을 고백한 데 지나지 않는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외침은 머지않아 온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프랑스는 어디에 있는가? 유럽과 아메리카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는 이 재판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언론도 드레피스가 범죄자가 아니라 프랑스가 범죄자라는 사설을 실으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대통령은 1899년 9월 19일 드레피스를 특별 사면하게 됩니다. 에밀 졸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방법으로 정직한 사람과 도둑놈에게 똑같이 특별 사면을 준 것이다. 사면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그런데 드레피스는 죄가 없다면서도 사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싸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벌써 5년이나 감옥에 있었던 드레피스로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감옥에 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드레피스는 190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1906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드레피스 사건의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드레피스 개인의 생명이나 자기네의 이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올곧은 양심과 참다운 용기를 보여준 피카르 중령, 행동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에밀 졸라, 진실의 편에 힘을 보탠 수없이 많은 프랑스 시민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양식 있는 시민들. 그들은 진실을 짓밟으려 한 권력자들의 음모를 꺾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두 번째로 문민의 전통의 중요성입니다. 프랑스 육군 참모본부와 국방부 장군들은 군부, 다시 말해 군의 고급 장교 집단의 위신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 안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부가 자신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이라고 착각하는 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의 말을 잘 따라야 하는 문민우위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레피스 사건은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인들의 힘입니다. 에밀 졸라의 글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참다운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맞서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적극 뛰어드는 것이 프랑스 지식인 사회의 자랑스런 전통으로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9세기의 낡은 세계관과 20세기 문명사회를 이끈 세계관의 대립입니다. 공화정체제를 미워한 왕정국고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자기가 국가 안보라고 믿는 것을 위하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해야 한다고 확신한 군국주의자들, 잊지도 않은 유태인 국제조직을 들먹이던 인종차별주의자들과 과격한 기독교도들, 사회 혼란은 무조건 경제 번영을 해친다고 생각한 대기업가들, 이들은 모두 19세기 낡은 세계관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대혁명의 정신을 따르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만 국가 안보도 가치가 있으며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 공화주의자들, 인종차별과 인권유린에 반대한 지식인들,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법률가들, 차별과 불평등을 거부하면서 자본가와 맞섰던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원들은 20세기 문명사회를 이끈 세계관입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프랑스를 싸움터로 삼아 이 두 세력이 벌인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통해 드레피스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